담백하고 정직하게 난 이런 제품이다 라고 보여주는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나를 쓰면 너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나 한번 믿어봐. 굉장히 신뢰감이 없어 보이는 발레방구 같은. 어머 나 이제 경락한가. 어머 적당히 해라 얘. 얘가 제일 수상해요. 이거는 포토샵이 되는 그림인가요? 분명 파우더거든요. 쿠션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한번 이거 토너패드로 지워볼게요. 오늘 타투 컨셉 실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뮤드 제이미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그렇게 많이 쇼핑을 했어요. 이거 올영 박스인데 올영 아니고요. 제가 어떤 쇼핑을 했냐면요, SNS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눈에 딱 보이면 그냥 혹할 그런 광고를 그냥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아니 그 광고들이 엄청 효과가 또 좋아 보여요. 그잖아요, 화장품 광고 안 보셨어요 여러분?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화장품 광고나 막 그런 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탁 보여주는 그런 광고들. 또 그런 애들 중에 담백하고 정직하게 난 이런 제품이다 라고 보여주는 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야 나는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어, 나를 쓰면 너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나 한번 믿어봐. 굉장히 신뢰감이 없어 보이는 과대 광고 같은 오해를 불러사는 그런 광고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 심리가 사고 싶잖아. 그래서 이 제이미가 대신 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마사지 건도 샀어요, 여러분. 이거는 막 경락경락 거려서 이 AI 데이터가 알고리즘이 너는 마사지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계속 요 물건이 뜨더라고요. 이게 림프 마사지 하는 기계예요. 근데 림프를 뚫어줘야지 여러분 혈액순환이 되니까 살이 빠지고 뭐 면역력도 좋아지고 뭐 그런 아주 그냥 굉장히 한의학적인 얘기지만, 한의학도 마찬가지고 뭐 양학도 마찬가지, 양학? 의학적인 이야기지만 진짜로 림프가 막혀있으면 여러 질병이 또 발생합니다. 제가 다니는 경락 마사지 샵에서 진짜로 가끔 몸 마사지를 받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시원해요. 근데 그거를 매일 받을 수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받기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마침 요게 내 앞에 나타나 준 거지. 굉장히 스피커 같이 생겼네요. 전원 한번 눌러볼게요. 우와 뭐야? 이거 누르니까 굉장히 비빔박자로 제가 디제잉을 하는 것 마냥 리듬을 조절할 수 있어요. 들리시나요? 죄송해요. 이렇게 음파가 나오면서 마사지 하나 봐요. 이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어머 너무 시원해. 어머 나 이제 경락 안 가. 어머 적당히 해라 얘. 골이 너무 울린다. 배도 해볼까? 이 뱃살도 뚫어줘야지 여러분. S라인 뽑네. 우와 진짜 시원해. 겨드랑이 여러분, 여기가 노폐물이 엄청 모여있는 림프 쓰레기통이에요. 아세요? 경락 마사지 샵 가면 마사지 잘해주셔야 된다면서 여기 마사지를 꼼꼼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어머 잠깐만 나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안되겠다 이거 너무 시원해. 이거 성공. 이거 사세요 여러분. 안되겠다 진짜. 처음에 안 믿겼거든요? 휴대용 고데기 진짜 쓰레기템 사면은 모양 막 장난감 같고 5분 만에 꺼지고 막 이러잖아요. 막 그럴 것 같았는데 진짜 가격값을 하네. 이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좀 과해. 목기가 진짜 또 잘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 누르고 있으니까 뭐 골이 전두엽이 막 여기 안에서 디스코를 추더라고요. 엄청 울려. 그거는 강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과드 광고 아니었던 걸로 하고, 집에서 셀프로 요걸로 하는 마사지가 과연 림프 뚫리는 데에 도움이 될지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줄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릴리이브의 셀턴 크림. 얘가 제일 수상해요. 얘가 제일 수상 스키템이에요. 자 당장 광고 띄워주세요. 이 광고 이거는 포토샵이 되는 크림인가요? 어쨌든 약간 내 생각엔 그냥 아예 그냥 막 해버리자. 막 광고 그냥 야 그냥 막 가 B급으로 가 이러면서 좀 그 마케팅 팀장이든 뭐 그 위쪽 분들이 내보내신 것 같은데, 이게 요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게 요렇게 여기가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붓기도 빠지고 뭐 지방도 케어가 된다는 뭐 그런 마사지 크림인데, 어머 일단은 텍스처가 요런 텍스처예요. 오! 흡수력 좋은 매끈매끈 로션 제형? 한고은님도 외출 전 데일리 루틴이라고 나와있거든요? 한고은의 시크릿 동안 미모비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광고 속에서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해요. 3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절반이 되잖아.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진짜로 지금 1시 7분이니까 10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진짜로 쿨링감이 좀 있다. 근데 진짜로 지방 케어가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이런 원리로 돼? 셀턴 크림의 핵심 성분 디옥시콜레이트 라는 성분인데 지금 이 광고 안에서 버터에다가 버터인지 뭔지 지방으로 보이는 네모난 큐브에다가 크림을 올리니까 이 큐브가 녹아. 저 지금 딱 1시 10분 됐거든요? 아 절반 날아간다면서요. 그 영상을 진짜로 믿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퉁퉁 부은 얼굴 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기엔 진짜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형이고 그런 쿨링감이에요. 아 오늘 일부러 제가 의상을 좀 이렇게 무채색으로 입었잖아요. 오늘 좀 뮤트 쿨톤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쿨 뮤트 스모키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느낌으로 메이크업 할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아주 기대가 돼요. 제가 너무 해보고 싶은 컬러감의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뉴텍스처 제품 가지고 왔어요. 얘네는 한 번쯤 인스타에서 광고템으로 보셨을 거예요. 뉴텍스처의 밸런싱 크림이랑 컴포팅 크림. 얘는 조금 더 겔 제형이에요. 제가 사실 얘를 2개월, 3개월 전에 영업당해서 메이크업 전에 가끔씩 쓰고 있는 아이템들이거든요. 얘네 두 개. 근데 원래 두 개 같이 쓰라고 나온 거예요. 얘가 밸런싱 크림인데 이렇게 겔 제형이고 얘는 컴포팅 크림인데 얘가 성분이 조금 더 꾸덕한 애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끈적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크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섞어가지고 바르는 걸 또 추천하시더라고요. 그 공홈 안에서 그 광고 속에서는 되게 이 뉴텍스처 크림을 올리고 바르자마자 되게 피부가 쫀쫀하게 연출이 되는데 약간 진짜 좀 그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화장도 안 밀려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기 좋은 텍스처로 나와가지고 떡칠하지 않는 이상 화장도 안 밀리는데 피부가 조금 쫀쫀하게 잡히는 크림이라 그래야 되나? 이 제품 돌아다니다가 광고템으로 보셨던 분들은 이거는 좀 사볼 만하다라고 추천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얘가 컴포팅 크림인데 조금 더 쫀쫀하게 발리죠. 얘가 밸런싱 크림인데 여기가 조금 더 겔 제형의 되게 가볍게 라이트하게 발려요. 여기가 더 이런 크림을 발랐을 때는 무조건 스펀지로 두들기고 그 다음에 자 프라이머 한번 가봅시다. 네이처카인드의 매직 포어 프라이머입니다. 매직 포어 프라이머 얘도 되게 작정하고 광고를 만드셨더라고요. 얘를 바르자마자 그냥 블러 처리가 그냥 샷 된다고 하는데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소량을 올리고 슉 발라보자. 헉! 싹 블러 처리 되긴 한다. 근데 뭐 베네피트도 이러긴 하고 콜리카 이러고. 저 오늘 쉽지 않죠? 나 항상 약간 이렇게 효과 싹 보이면 막 좋아 보이고 막 제품이 막 괜찮아 보이고 이런 약간 쉬운 사람이긴 한데 오늘 조금 깐깐해. 나 지금 괜찮아. 굉장히 프로페셔널 했어요 아주 방금. 아니 근데 나쁘지 않은데요 미우들? 실제로 제가 보는 모공 커버력도 되게 괜찮아요.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되게 꾸덕하게 안 발려요. 보세요. 엄청 부드럽게 발리는 게 딱 보이죠? 이거 지성분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이거 성분만 괜찮으면 여드름성 지성 피부분들도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컨실러를 사용해 볼 건데요. 얘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커버력을 또 자랑하더라고요. 미치겠어. 저 빨리 써볼게요. 진짜 광고 보니까 나 더 쓰고 싶어. 수분을 머금은 에어리 포뮬라가 피부에 매끄럽게 밀착되어 피부 트러블과 잡티를 들뜸없이 커버하는 AOU의 컨실러입니다. 이런 팟 컨실러 너무 유행하니까 이거 괜찮으면 이거 한번 사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써보도록 할게요. 손등에 올렸을 때 되게 부드러운데요. 이게 쫀쫀하다고 표현하기엔 조금 아쉽거든요. 아직 이 손등에 올렸을 때 느낌은 좀 그렇단 말이죠. 어머머머 그냥 쓱쓱 발려. 막힘이 없어. 고속도로야. 정책길이 하나도 없어. 아니 이렇게 숨어있는 브랜드들이 있다고? 너무 괜찮은데? 웬만한 컨실러들이 눈 밑에 발랐을 때 좀 껴요. 눈 밑이 많이 건조하고 은근히 또 눈 밑에 막 이렇게 자글자글 주름들이 있어가지고 텍스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막힘이 없었다. 다크서클은 이런 느낌이니까 베이지 컬러로 생리주기가 엉망이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여기를 지금 가려줘야 되는데? 근데 광고에서 보이는 것만큼 커버력이 나름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나 오늘 컨텐츠 어떻게 과대 광고템 하나 더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수분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왕녀드름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감히 너란 녀석이 내 이 왕녀드름을 건방지게 가릴 수 있을 것 같아? 웬만한 컨실러들다 포기했다고. 어라?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속력은 제가 좀 따로 체크해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파운데이션인데 이건 메리소드의 릴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것도 광고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임팩트 있는 광고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모델분 얼굴에 착 올라가는 그 느낌을 보자마자 제가 그냥 구매해버려? 알아? 이렇게 느껴졌던 제품이고요.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광고를 봤을 때 호수가 되게 밝게 나온다는 평이 있어서 제가 퓨어 베이지 색상을 주문했는데 네, 밝네요. 남들은 다 이거 가지고 21호 외칠 색상인데 얘는 이게 베이지 색상이라네요. 그래도 퓨어 베이지니까 네, 조금 인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올려보자. 광고랑 느낌 굉장히 비슷하긴 하죠. 근데 뭐 파운데이션이 다 올릴 때 이렇게 짜릿하긴 하지. 제가 프라이머를 미리 발라놔서 정확한 모공 측정이 어렵거든요. 반쪽은 아까 발라놓은 프라이머 한번 지워볼게요. 정말 얇게 발리는 텍스처는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이나 뭐 바이럴을 통해서 혹해가지고 막 이 제품을 사셨던 그리고 사실 분들은 이런 도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파츌라나 뭐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런 걸로 얇게 깔아주고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손으로 바르거나 그냥 퍼프에 찍어서 바를 때는 되게 두껍게 발릴 파운데이션이라고 확 느껴지거든요. 근데 텍스처가 막 나쁘진 않아요. 코톡 한번 굉장히 잘 올라가죠, 파운데이션. 저 솔직히 이 파운데이션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이쪽을 일부러 프라이머를 살짝 지우고 왔는데 봐봐, 커버력이 나쁘지 않다니까요? 이게 바르고 이 위에 레이어링 해줄 때도 하나도 뭉침이 잘 없어요. 나 이 파운데이션 왜 굳이 광고를 저렇게 세게 내보낸지 알겠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이 파운데이션이 괜찮은 걸. 아무래도 요즘은 막 올영템 위주로 구매하니까들. 그래서 사장님이 이씨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야 광고 내가 속는 사람 치고 사본다라고 느끼게끔 만들어버려, 울분 터져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유튜브 주제에 써먹어서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미안한 거 아니고 이렇게 막 과장하는 거 아니고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지속력은 알아봐야겠지. 약간 마지막에 괜히 깐깐한 척 뭔지 아시죠? 살짝 좀 프로페셔널한 척 해봤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파우더로는 요 두 가지 가지고 왔는데 얘는 파넬 거고 얘는 유이크 거예요. 얘네들 광고 한 번도 안 보셨나요, 미우들? 저는 엄청 많이 떠가지고 진짜 이놈들 한번 사봐야겠다. 계속 노려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 컨텐츠 통해서 써보게 됐네요. 오른쪽엔 얘 써볼 거예요, 파넬. 이 파넬은 광고가 되게 특이했어요. 분명 파우더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쿠션이에요.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피부에 뭔가 다. 근데 촉촉해. 근데 이 촉촉한 게 파우더래요. 그래서 유분을 이 액체가 빨아 드린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바르니까 진짜로 그 유분감이 싹 달아나면서 블러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광고 속에서는. 근데 얘가 진짜로 보시면 액체라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 액체죠? 액체예요. 나 지금 피부 표현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너 한번 제대로 해봐라. 무서워 죽겠어. 알리익스프레스 리뷰할 때 그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무서우니까 여기. 에이씨. 여기 조금 뭉친 것 같아서 손을 살짝 문댔더니 바로 그냥 어디서 감히 내가 일하는데요 피부에 손을 대! 이러고 말하는 것 마냥 바로 번져버리네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르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유분감 걷어내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코 부분 번졌는데? 코 지워진 거 보이세요 지금? 저 파운데이션? 안녕히 가세요. 밀크 제품이고 바이온 베리어 에센스 인 파우더. 요게 파우더인데 그 광고에서는 얘를 스킨케어 제품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킨케어 할 때 쓰는 에센스가 파우더 형태로 나온 느낌으로 제품을 홍보하던데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써도 될 제품인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후기 보니까 저처럼 수정 화장용으로 쓰는 분도 있더라고요. 패키지 요렇게 생겼고요. 심스럽게. 어머 차가워. 여기 이마에 지금 번떡거리는 유분도 잡히나? 파우더처럼? 어머 잡혀! 얘는 지금 피부 화장을 잘 안 건들거든요? 민낯에 발라도 되는 그런 파우더래. 그러니까 스킨케어 파우더니까 파티프리 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크림 바르고 약간 유분기 정리할 때 굳이 메이크업용 픽서 파우더 쓰기 싫잖아요. 이런 스킨케어 파우더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나 그걸로 메이크업 한번 찍어야겠다. 어머 나한테 이렇게 영감을 줘? 유이크 당신 나의 뮤즈야. 유이크가 내 마음을 달래고 있어. 이거 유튜브에 내보내도 되나? 아무도 파넬에게 이 영상을 알리지 마오. 내가 잘못 쓴 걸 수도 있어요. 정말 브랜드 담당자님이 진짜 설마 이 영상을 보더라도 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지속력은 장담 못하지만 아무튼 피부 표현 굉장히 예쁘게 해주는 민감성도 가능한 스킨케어링 파우더인 거 확실합니다. 졸라 힘들다. 하지만 힘들지 않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자. 자, 이제 섀도우 팔레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키보의 폴인러브 섀도우 팔레트고요. 4호, 이번에 새로 나온 색상인가봐요. 파스텔 코튼 캔디. 키보라는 브랜드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도톰 립 플럼퍼 만든대요. 그것도 많이 광고에 나오죠? 그것도 오늘 준비했잖아. 얼마나 매울지 한번 내가 매운맛 제대로 보려고. 요거는 섀도우 팔레트, 거기서 나온 신상 섀도우 팔레트인 것 같은데 뮤트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펄땡이 두 개, 자글자글 실버 화이트 펄, 그리고 왕땡이 펄 하나, 그리고 나머지 다 무펄. 아, 요것도 펄인가? 요거는 약간 펄이 들어간 무펄 섀도우예요. 광고를 돌리는데 그 모델분들인가? 유튜버분들인지 모델분들이 좀 이쁘다고 극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난 또 요즘 뮤트 스모키에 빠졌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로 한번 뮤트 세미 스모키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음영감 있는 컬러 먼저 써볼까? 참고로 여름 브라이트 톤이라 뮤트 톤 최악일 수 있거든요. 먼저 좀 이 음영감 있는 컬러를 한번 싹 진하게 눈 여기 쌍꺼풀 라인에 쫙 덮어봅시다. 언더에도 음영감을 쫙 이어버립시다. 어! 병든 사람 같고 너무 이뻐! 세미 스모키란 이렇게 조금 병든 맛이 나야 돼. 그리고 요 컬러, 요 옷 약간 그레이시 오트밀 컬러로 쫙 요 컬러를 좀 중화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블렌딩하면서 음영을 쫙 눈가에 퍼뜨려줘. 그래야지 컬러감이 이어져 보이거든요? 눈 여기 눈두덩이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줍시다. 눈꼬리서부터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시고 삼각존을 이렇게 이어줘요, 얘로. 어머, 컬러 너무 이뻐요, 키보. 솜사탕이기에는 약간 컬러들이 다크하지만 그 왜 솜사탕이라고 하는지는 알겠어. 여기다가 웨이크메이크의 샌디드 블랙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 아이라이너. 점막에 얇게 라인을 그립니다. 제가 저번 스모키 시간에 뭐라 그랬죠, 미우들? 요즘 스모키는 아이라인을 그렇게 두껍게 칠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막에 일단 얇게 빼요. 그 다음에 이 라인을 뒤에서 쓱 빼. 라인을 올릴까요? 올리자. 스모키인데. 올려야지 또 쾌감이 있지 않겠어요? 어머, 못 올렸네?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브러쉬로 억지로 막 올려버려. 우리 한번 제일 다크한 컬러를 이제 써보자고요. 아, 이 컬러를 아이라인 블렌딩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사실 이 팔레트 자체가 막 발색이요, 막 또렷하게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막 쓰레기처럼 막 그냥 바르는데도 막 투명하고 막 바르는데도 막 음영감 안 쌓이고 이런 느낌은 안 나기는 하는데 똥손분들도 이렇게 뮤트 스모키 하기 너무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 삼각존에 음영 샥 이어주기. 여기보다 훨씬 깊죠? 자, 이제 한번 펄을 한번 느껴봅시다. 우리 제가 살짝 눌러봤는데 말랑말랑해요. 계속 만지고 싶어. 톡톡톡 낙낙. 발광력은 요래요. 펄땡이가 되게 밀착력 있게 촤르륵 발리긴 하는데 컬러감이요, 베이지가 또렷하게 나오진 않아요. 눈 가운데다가 한번 이렇게 촥 뿌려보자고. 약간 펄 없었던 느낌이 더 이뻤던 것 같기도 하고. 어머머, 아, 이번에 인스타 광고에서 이 섀도우도 영업당했어요. 요거는 올마이띵스 문 컬렉션 문 아이섀도우인데 얘는 광고를 되게 담백하게 했단 말이죠. 그냥 딱 사용 그 모델이 사용한 모습만 딱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광고를 했는데 컬러가 너무 이쁜 거예요. 되게 오늘 스모키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어머, 얘 바를걸. 여러분, 이거다. 아이돌 스모키 영상에서 그 정샘물에 플럼베리 단종이 돼가지고 좀 속상했던 미우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거 너무 똑같아. 그래서 저도 이 컬러감에 반해서 탁 가지고 왔는데 오, 역시 이렇게 뭔가 플럼 컬러가 들어가 줘야지 스모키가 죽지 않죠? 그리고 다시 아이라인으로 돌아와서 눈 아래 언더 점막에 쓱 깔아줄게요. 눈 뒤는 살짝 트기.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이제 이 언더 스모키 라인을 조금 풀어주셔야지 느낌이 나옵니다. 요거 안 해주시면 약간 틱톡커 일진 화장 되어버리니까 요거 블렌딩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어두운 섀도우랑 내가 사용했던 베이스 섀도우랑 적절히 섞어가면서 너무 눈밑이 병든 닭이 되어버리지 않게만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다시 키보의 이 컬러 한번 사용해서 눈밑 칙칙함을 살짝 잡을게요. 근데 이게 펄 밀착력이 좋아서 이렇게 얇게 넣는데 아주 착착착 펄이 잘 안착이 되거든요. 섀도우 퀄리티 나쁘지 않다.
진짜. 발라주고 요 하얀색 펄 있죠? 눈 앞머리 쪽에 펄러브. 너무 예쁘잖아. 뭐야, 너무 예뻐 이 팔레트 진짜. 뷰러를 해보도록 합시다. 뷰러를 먼저 하고 이제 속눈썹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뷰러 해줬으니까 바로 속눈썹 붙일 거예요. 속눈썹은 제가 마켓했었던 템이고요. 재미포는 진짜로 이거 좋아서 했던 템이니까 걱정 마세요. 이거는 코링코 필터 속눈썹 블랙이고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굉장히 무섭게 생긴 고슴도치 털을 뽑아서 갖다 놓은 것만 같은 코링코의 볼드 속눈썹입니다. 이거 번갈아서 눈 위에 붙여주고 눈 밑에 코링코 언더 속눈썹 이거까지 야무지게 붙이고 오도록 할게요. 붙이고 오는 건 생략할게요. 왜냐면 우리 리뷰할 게 너무 많아요. 속눈썹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얍! 얍! 제가 이렇게 붙여왔어요. 그리고 팔레트에 이 컬러 사용해서 살짝 차분한 블러셔도 잡아볼게요. 이 팔레트 너무 좋다. 나 이거 너무 잘 샀다. 이거는 계속 바이럴 좀 돌려주세요. 뮤트톤이나 쿨톤들이 사야 돼. 이 외곽에 잡아서 분위기 일단 살리고 이거는 오앤이르의 뮤티드 블러셔 이런 컬러인데 얘도 바이럴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좀 투명한 연보라? 누구나 쓸 수 있는 연보라 이런 느낌으로 컬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살짝 여기 생기를 주는 느낌으로 이어서 앞볼 쪽에 쫙 끌어올립니다. 이거 메이크업 리뷰로 하는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오늘 색조합이 저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텁텁하게 올라오는 연보라나 얼굴 촌스럽게 하는 연보라가 아니네요. 뭔가 그 롬앤의 블루베리 침 마냥 피부톤에 어우러지는 연보라네요. 하이라이터는 이 팔레트의 이 컬러. 제일 첫 번째 컬러를 한번 사용해 볼 건데 얘가 되게 반짝여서 아, 저 키보에 정말 뭐 받은 거 없어요. 근데 나 진짜 이 팔레트가 너무 괜찮아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막 감탄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약간 하이라이터로 쓰기에는 펄이 좀 과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좀 참고를 해주세요. 아, 자, 이제 여러분 또 광고템 하나 나오시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 아유아유, 또 아유아유. 제가 픽한 요 컨실러 브랜드의 타투착 브로우 펜이에요. 요거 광고 보시면 어떤 언니가 정말 모나리자 같은 눈썹에 도화지 같은 눈썹에 쓱쓱쓱쓱 긋는데 아주 그냥 눈썹이 재창조가 돼요. 사선인데 자세히 보시면 팁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요. 세 갈래씩 이렇게 그려지는 브로우 펜슬입니다. 근데 지금 살짝 손에 그려봤는데 눈썹 털 없는 분들에게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박음질 가겠습니다. 두두두두두. 모델 언니가 아주 잘 그리던데? 저 짱구 되는 거 아니겠죠? 다 긴장하세요. 그럼 저 또 짱구 성대모사니까. 피망 싫어요. 피망 주지 마. 아유아유 이러면 안 돼. 나 컨실러에서 또 굉장히 감탄했는데 지금 여기서 긴장시키면 안 돼. 얘가 세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막 설거지를 새끼손가락으로 하는 것 마냥 더 답답하게 그려져요.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건 비추인 것 같고요. 저처럼 눈이 앞머리 부분, 눈 앞머리 부분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눈 뒤가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털이 안 난 부분, 그 밍숭맹숭한 부분에만 이 타투 브로우 펜을 사용해주면 나름 괜찮을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광고 영상 속의 언니처럼 뭔가 그려질 때마다 팍팍팍 한올한올 그려지듯이 정교하게 그려지진 않아요. 절대 절대. 이 세 갈래에서 리퀴드 양이 제 멋대로 지각각 나와. 힘 조절만 잘하시면 짱구 눈썹 방지해줄 수 있는 그런 색감이라 타투 브로우 펜슬 유치고는 not bad. 하지만 잠깐 에스쁘아를 사용해서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그리고 막 수정하고 맞추느라 짱구가 돼버렸어요. 지금 너무 속상하고요. 당장 살짝 브로우 카라로 어떻게 수습을 해보는데 개뿔 되지도 않고. 피망 싫어요. 피망 주지 마세요. 자, 이제 립 발라볼게요. 립 제가 많이 샀어요. 제가 왜 타투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타투 어쩌고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미우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포렌코즈 거. 포렌코즈 거는 광고 많이 하잖아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로 가지고 있어요. 잭픽은 뮬리, 두보, 피러펫, 메조입니다. 다 쿨톤 컬러 계열들로 가지고 왔고요. 오늘 누보 바를게요. 누보. 일단은 왜 립 펜슬도 안 바르고 바르냐면 이거 타투 립이라고 해가지고 성능을 좀 시험하고 싶거든요? 잘 묻어 나오는데? 아직 안 말라서 그런가? 한번 이거 토너 패드로 지워볼게요. 오늘 타투 컨셉 실패했습니다. 오늘 근데 제가 약간 입술에 립밤을 발라놔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 사실 포렌코즈란 브랜드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끝내주고 싶지 않거든요. 내 입술이 문제인 거야. 내 입술이 감히. 립 펜슬로 살짝
오버립 따고 스프링코즈의 누보를 소량만 바를게요. 립펜슬 바르고 바르니까 더 이쁘다. 이렇게 발라주고 아 잠깐만 이거 타투 틴트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진짜 타투의 성능을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저는 오히려 자 그냥 틴트 바를게요 요거는 이사벳님 2/4 이사벳님 브랜드 누블랙이고요 얘가 이렇게 쫀쫀한 재질에 블랙 색상이 살짝 올라오는 그런 신기한 립 제품이에요 블랙이 투명하게 비치는 거 보이시죠? 좀 브라이트한 립이랑 같이 발라주면 되게 분위기 있게 연출이 된대요. 근데 오늘 요 메이크업 느낌에 딱일 것 같아서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빵에 올라가 있을 것 같은 어떠한 재료의 맛이 나. 요런 느낌. 자, 그리고 뭐 해야 되나? 그리고 키보. 플럼핑 효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광고에서 그렇게 입술이 요만해지고 막 외국 언니들 나오셔서 입술 그냥 이따만하게 불려놓던데 아, 저도 이거 진짜 가끔 한번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제대로 우리 미우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게 입술에 상처 날 때 바르잖아요? 그럼 진짜 아프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캡사이신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어때요? 입술이 좀 도톰해졌죠? 키보는 진짜 찐으로 도톰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막 그 막 이렇게 명란젓처럼 막 불어나는 건 아니고 많이 불어나나?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불어나요.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끝이 났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구매해놓고 차마 쓰지 못한 제품도 꽤 많거든요. 근데 까먹었지 뭐야. 오늘 영상 반응 괜찮으면 2탄으로 신박한 광고템들 가지고 오려고요. 도장깨기 마냥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제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실험을 꼭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미우들도 궁금하다면 궁금한 템 있다면 저한테 언제나 알려주시고 이 댓글로나 인스타로나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 재밌었으면 재밌었다고 응원의 한마디나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 미우들 오늘도 이 말 많은 재미포유와 이 메이크업 함께 해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